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이 언도가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도대체 죄를 발견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빌라도가 얘기하는 대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마지막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 정치인이 감옥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깃털에 불과하다. 나보다 더 죄 지은 사람이 많고 이 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큰 조직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나는 거기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있냐. 아,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있냐. 우리가 이 불법 유턴을 하다 걸렸을 때 벌금을 내면서 억울한 이유가 뭡니까? 나만 이거 유포했느냐 이거예요. 나만 범죄했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티켓을 띄면서도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왜 저 사람은 안 잡냐. 왜 나만 잡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됩니다.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털어서 냄새 안 나고 먼지 안 나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먼지 안 나는 사람 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배우자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동화 속 왕자님은요, 동화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먼지 나도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죽기 전에 나는 한 번도 간음 안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대에서. 너 몇 날, 며칠, 몇 시 영화 보면서 간음하고 싶은 생각 했어? 안 했어?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면 guilty, 유죄. 이게 유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친구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도 될 수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와 어떤 도덕을 가진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는요, 모든 신경을 본도 세우고 예수님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밤새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나.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니, 이 빌라도가 좀 눈이 어두워서, 아니 빌라도가 좀 공의를 잃어버려서 빌라도만 그렇게 평가했는가? 아닙니다. 당시에 또 하나의 최고 지도자였던 헤롯 왕에게도 보내봤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이 헤롯 왕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좀 도덕이 괜찮고 그나마 좀 종교심이 괜찮고 그나마 좀 선행을 한 사람을 향해서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그보다 깨끗하고 그보다 정결하고 그보다 흠이 없으면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덕으로 그런 기준으로 말하자면요, 성철 스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요 정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가 마음의 죄악을 한번 씻어보기 위해서 수년 동안 눕질 않았습니다. 24시간 눕질 않았다고 그 고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수년 동안은 철장을 만들어서 그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수행을 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네, 정말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요.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쓴 분이 없어요. 애쓴 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분이라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분이라면 우리 목사님처럼 막 얘기도 안 하고 가시도 안 하고 들었던 얘기 속으로만 간직하면서 뭔가 위로와 회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갈 길은 지옥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존을 명확히 본 분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따르고 사람들은 칭송하지만 본인은 아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고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인된 인간에게는요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얼마나 목마릅니까? 당장에 직장에서만 쫓겨나도 이 구원에 목마름이 생겨요. 구원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이 생기면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구원이에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았는데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죄가 없는 분이 구원을 베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새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새 꿈과 새 비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없는 분이. 근데 오늘 빌라도와 헤롯 왕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픔이 없는,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픔이 없으니까 내 아픔을 모르시는 거 아니야? 아픔이 없으니까 내 이 고독을 모르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외로움, 그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겪으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에 예수님 안 붙잡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러나 사단은 무엇을 흔드는가? 예수님을 꽉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찬양할 때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주님이 내 인생의 해결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월요일날 직장 딱 가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교회에서 붙잡는 분, 직장에서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 기도도 하지만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을 붙잡아 보는 거예요. 맛도 보고 경험도 해보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의 영혼의 공고함, 당신의 영혼의 고독은 누가 만져줄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만 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어떠한 세상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도요, 내 인생의 한시에 어떤 잘못된 변수가 들어와도 내 인생의 방정식은 예수님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찾는 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는 자 생명을 경험하게 되죠. 나는 예수 이름만 부릅니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보세요. 하루에 30분씩 일주일만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임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내 안에 날마다 샘솟는 이 회복과 기쁨과 소망과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 조증 아니냐 조증? 지금 여기서 콘서트에서 이게 느낌 좋은 거 경험하고 올라가서 그 기분으로 살려는 거 아니야? 제가 100% 당부합니다. 조증 이상이에요. 조증 이상의 능력이에요. 조증은 이 우울증과 같이 오는 조증은 환경에 따라서 아니 환경도 없이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기분이 좋아졌다 기분이 우울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생명은 무엇인가? 어둠 가운데도 찬양이 나오게 한다니까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갔는데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래와 찬양이 이 예수님을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을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얼마나 미련한지요.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으나 우리 사도신경 성찬식 때문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요. 조금 억울하긴 할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도 좀 노력했는데 아니야. 당신은 이 재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유죄 무죄가 결정이 되는 거야. 거기서 당신이 손을 씻고 이건 내 죄가 아니다. 니들 알아서 해라 한다고 당신 죄가 아니야? 아니야 당신 죄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당신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태평양 풍랑을 만났다고요. 조금 수영 잘하는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구원해 주겠죠. 그러나 결국에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는가? 배 위에 탄 이 물에 빠지지 않은 누군가가 줘야 밧줄을 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 이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말해줘요. 이 중고등학교 때 있을 때는 대학 입시만 끝나면 정말 수능시험만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야. 열렸습니까? 열렸어요. 한 달 열렸어요. 한 두 달 열렸어요. 길게는 1년 열렸어요. 열렸어요. 그러나 다시 들어가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런 갈등이 전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고생 끝입니다. 성국 시작입니다. 네. 그 순간은 또 하나님 나라 왔더니 천국 왔더니 자 이제 또 넘어야 될 산이 또 있어. 아, 조금만 더 노력해볼까? 이런 게 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냥 끝이에요. 끝. 그리고 완전한 영화로움이 시작입니다. 이 땅은요 죄가 있어요. 죄가. 죄가. 거기에 들어가도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미련함일 수도 있어요. 네? 죄가 있다고 죄가.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제 취업만 받으면 취업만 취업만 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당시 토익 점수만 900점 넘으면 하, 정말 제 전공이 저는 영어영문학과였는지 정치외과였는지 모르겠어요. 전공 공부는 거의 안 하고 도서관에서도 계속 영어 공부만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토익 900을 넘었어요. 넘었다니까요 제가. 저는 수능시험에서도 영어 점수가 제일 안 받는 말이에요. 아 넘었어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그 점수를 제 평생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대원 갈 때도 탭스예요 탭스. 아 그거 넘어가면 뭔가 행복이 시작될 것 같아요. 아 취업만 되면 뭔가 행복이 시작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면 또 다른 멍해가 있어요. 결혼만 하면 아니요. 자녀만 낳으면 아니요. 자녀가 결혼만 하면 아니요. 계속돼서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속이 곳곳에 멍에 곳곳에 출애 곳곳에 주례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까요? 중고등학교 시절 누가 소망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대학 누가 소망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구직의 자리 누가 소망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 죄가 없으니까요. 그분은 죄에서 자유로운 분이니까요. 내게 참된 행복, 참된 소망을 줄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평생의 그분은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예배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구나. 정말로 죄가 없는 분이셨구나.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도 헤롯 왕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사단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진리,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 진리, 죄가 없는 진리를 핍박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웰컴하고 진리를 환영해야 되는 인생이요. 원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노래하고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진리를 핍박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 어리석었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23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바라바는 성 중에서 일어난 밀렘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참 미련하죠. 어떻게 이렇게 미련해질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분을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얼마나 많은 이 바라바, 여러분 이 바라바가 홍길동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행동하다가 범죄해서 들어온 범죄자가 아니에요. 진짜 나쁜 남자예요. 정말 범죄자예요. 욕심과 폭동과 밀란과 살인으로 막 거기서 기도하다 풀려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요. 우리 따지면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생각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우리 영혼이, 어리석은 영혼이 그 사람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진리는 못 박아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인간이요, 이 죄가 들어온 인간이 이렇게 미련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진리 대신 그분이 맞는데 그분은 막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죽어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막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안 믿어도 곱게 안 믿어야 돼요. 근데 막 예수님을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큰일 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뭘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당신한테, 예수님이 뭔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실수 보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는 진짜 좋은 교회 찾아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더 우리 전에 깊이 만나서 보라는 듯이 보여줘야죠.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얘기하고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이게 어둠의 역사예요. 진리를 향해서는 눈을 감기게 만들어요. 오늘 죄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그런데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 예수님이 네 인생에 잘못한 게 뭐냐. 근데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생각들, 이 어둠의 공격들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둠을 향해서, 미움을 향해서, 분노를 향해서는 막 웰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무섭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모습들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뉴스들 보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국에 갔다가
정말 생각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성적 추태를 보였다. 여러분 그런 범죄는 초등학생도 안 하는 범죄예요. 아 근데 저희보다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저희보다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저희보다 얼마나 배운 게 많겠습니까? 저희보다 얼마나 지성이 있겠냐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검정 한 분은 또 대낮에, 백주 대낮에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했잖아요. 생각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배울 만큼 배우고 우리보다 진짜 더 똑똑한 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 우리보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정말로. 우리보다 배운 게 많고요. 우리보다 지성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초등학생도 안 하는 그런 범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만들고요. 어둠에 대해서는 내 인생에 그냥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못 박으라는 게 못 박으라고. 도대체 예수님이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 기적 베풀어주고 정말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거 왜 뭐가 있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 박으라는 거. 그리고 바라바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바라바. 죄인 중에 죄인인 바라바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떠나가십시오. 왜 이런 말씀 주십니까? 거부하고 내 안에 있는 바라바는 풀어달라고 주님께. 아 이대로 좀 놔두십시오. 이대로 좀 놔두십시오. 나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핑계가 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정말 위로의 축복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바라바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라바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웰컴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그 비서실장만 이 죄의 노예입니까? 당신 안에도 또아리 들고 있잖아요. 그 미움, 그 질투, 그 시기심, 그 분노. 자동차 접촉사고 나서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 막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누구도 연애가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죄 없는 예수님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죄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 난 이렇게 죄인이구나. 아, 난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우리 부모님 잘못인 줄 알았더니 야, 내 안에 이런 교만함이 있구나. 우리 자식 잘못인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우리 사장님 잘못인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이런 교만함이 있구나. 팔로 잘못인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안에 진리를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외면하고 내 주장을 합리화하고 내 주장이 옳다 말하고 내 안에 있는 바라바를 풀어보라고 자꾸 요구하다 보면 엉뚱한 역사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은 한번 돌아가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끌어내려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미혹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예요. 음란의 시대예요.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말짱 꽝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높은 박사학위에 고액 연봉 받으면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박사학위가 없어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워요. 그러나 석사학위가 있잖아요. 목회학 석사. 그럼 석사로 할게요. 석사학위 받아서 고액 연봉 받으면 무슨 죄를 지을까요? 조금 고급스러운 죄를 짓는 거예요. 아, 조금 멋있어 보이는 죄를 짓는 거예요. 조금 나이스한 죄를 짓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직업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아파트 살면 어떤 인생일까요?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죄도 고급스러워요. 잘 몰라요. 그러면 돈도 없고 직도 직위도 없고 백도 없다 하면은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아주 냄새나고 정말 구차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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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인생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가 아니에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앞에서 나이스하고 스님하세요. 앞에서 나이스. 뭐 일본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또 일본 공포들은 나이스한 게 있잖아요.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욕하는 거. 뒤에서 딴소리하는 거. 어떨 때는 이런 거를 교양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아유, 이 점잖은 자리에서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하고 뒤에서는 딴 소리 하는 거예요. 딴 행동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 좋은 직장은 여러분 막 깨는 상사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인사 고과에서 동그라미 해주는 상사라고요. 근데 진짜 나쁜 상사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앞에서는 괜찮아 괜찮아 어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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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인사고가 때 X 절대로 나는 저 사람과 일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근데 어떨 때는 세상에서 이런 걸 교양이라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아유 교양 없이 왜 그럽니까? 교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증오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구원의 문제는 그 죄 문제거든요. 교양 포장 여러분 어느 정도는 중요하죠. 너무 포장 없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언어도 좀 바뀌고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죠. 그러나 이거는 인생의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 뭔지 아세요? 당신 안에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증오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교양으로 형식으로 포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응어리가 문제 인생의 해결은 어디서 옵니까? 그 응어리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응어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내 마음의 자유와 참된 자유와 참된 승리와 참된 영광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둠은요,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환영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욕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30년, 20년, 40년 예수님에 대해서 웰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헌금하라고 합니까? 우리 처음에 헌금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 얘기를 하죠. 처음에 십자가 사랑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 싫다는 거예요. 아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겨요. 그리고 어둠, 쾌락. 그럼 쾌락이 당신의 인생에 뭘 줬습니까? 물질이 당신의 인생에 뭘 줬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강남 홀리스타 가보세요. 강남요. 10시에 나이트클럽 가죠. 12시에 술집 가죠. 3차 가죠. 쾌락이 끝나면 더 큰 쾌락을 사모하죠. 더 큰 쾌락을 사모하죠. 더 큰 쾌락을 사모하죠. 우리 딱 도착할 때쯤 6시쯤 되면은 다들 길에 나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쾌락을 찾고 있는 거예요. 쾌락은요. 당신의 인생을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비참하게 황폐하게 만들어 가요. 근데도 아직도 속아요. 쾌락을 향해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는 제발 제발 웰컴하고 우리 안에 값없이 자기 인생을 내어주시고 당신에게 길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 주님을 향해서는 귀를 닫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죄를 일삼고 진리를 핍박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세요. 자꾸 진리 앞으로 나아가세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제가 성경을 시간 계산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1독은 성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년에 1독, 1년에 성경 한번 읽으려면 하루에 몇 분 정도 읽으면 되는 줄 아세요? 1번 30분, 2번 1시간, 3번 10분, 4번 5분.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제가 30분 정도 걸리면 이렇게 강요 안 합니다. 10분 걸려도 이렇게 강요 안 합니다. 5분에서 7분 정도 걸려요. 좀 늦게 읽는 사람은 7분. 성경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 여호수아가 누구고 모세가 누구고 홍해가 뭔지 전혀 모른다 하는 경우 10분 걸릴까 말까 그래요. 하루에 5분에서 7분만 읽으면 성경 일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말씀의 검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없다는 말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5분, 7분은 화장실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5분, 7분을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노력이 없어서? 당신의 열정이 없어서? 아니요. 영적 공격이 있는 거예요. 네가 미디어 보는 건 10분, 30분 봐. 너 인터넷 보는 건 1시간 봐. 우리 인터넷 잠깐 요 뉴스 하나만 확인해보자. 들어갔다가 막 열리잖아요. 박찬호 소식, 뭐 또 뭐 이쁜 집 소식, 인테리어 소식, 또 유명 연예인 얘기. 아 그러면서 건전한 도덕 얘기가 나오면 도덕 얘기는 괜찮겠지? 하면서 끝없이 열리잖아요. 그럼 30분 한 시간 쑥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향해서는 하루에 5분에서 7분 투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당신이 말씀으로 서면 안 되니까. 당신이 말씀으로 무장되면 안 되니까. 말씀은 당신을 살리고 소성되고 하고 새롭게 하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진리 앞에 나갈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하세요. 결정. 나는 평생 1년에 1독은 하겠다. 하루에서 5분에서 7분입니다. 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다. 왜? 진리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진리 앞에. 진리를 웰컴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진리를 환영하고 진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전도서 요즘 말씀 묵상하잖아요. 전도서 말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솔로몬이 쓴 거거든요. 결론? 저는 솔로몬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뤄놓은 그 예배의 영광을 솔로몬이 말년에 다 까먹잖아요. 솔로몬은 더 큰 물질의 부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열왕기상이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 두 번 하나님이 사인을 줬어요. 마치 다윗이 바세바 범죄했을 때 나단을 보냈고 또 다른 범죄했을 때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사인을 줬다고. 근데도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면서 들을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솔로몬 왕은 사실 인간적으로 실패한 왕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의 잠언, 그의 전도서가 성경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하, 그 실패한 인생이 한 얘기니까 당신이나 잘하지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시, 솔로몬의 전도서가 성경의 정경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말씀이 되었다는 것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실패하고요. 아무리 돌이키기 늦은 나이라도 거기서 주님 의대를 깨닫고 전도서 10장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이 말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라도 돌이키면 그때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실패를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뭘 잘했습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냐고요. 그 인생이. 그러나 그가 그 마지막 순간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야 될 그 절망의 순간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이키기에 늦은 나이죠. 다시 살기에 늦은 나이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도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 탕자들이 이 말씀 듣고 돌아옵니까? 호흡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병원에 가서 이 말씀 가지고 위로를 합니까? 이 말씀으로 소망을 전합니까? 영광 올리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실패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사전에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국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 왕으로 오신 그분 내 인생에 정말 복음 내 인생에 정말 이 영도자 내 인생에 정말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분이 오셨는데 인류는 뭐 했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결론 극악무도한 죄악을 또 하나 추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인류는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범죄를 추가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멋진 청사진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우리 인류는요 또 하나의 죄악을 추가하게 됐다고요.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사실은요 인류 역사 즉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으로 보내줬죠. 설마 내 아들까지 죽이게 하겠느냐. 수많은 예언자는 죽였지만 그리고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인류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단 말이에요. 결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로 들었던 결론에서 그 예화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녕 용서해 주시겠느냐. 그 아들 같은 왕의 아들까지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겠느냐? 용서 안 해줘요. 그 인생 이 본문을 통해서 인류 역사 끝입니다. 사실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였다고 죄가 없었어요. 죄를 추가했다고요. 그러니 끝이죠. 우리 인생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이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아이러니가 여기 이 말씀 구절에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 구절.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이 눈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크게 시사를 해주셨습니다. 보세요.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 누구였습니까? 바라바죠. 바라바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추가한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 심판이에요.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또다시 범죄했어요. 또다시 주님을 모른 척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뺑뺑이 돌리고 여리고서 승리하고 아이 성 앞에 섰는데 또다시 범죄했어요. 또다시 범죄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심판. 당신의 인생 이제 심판이에요. 이제 심판. 얼마나 많이 기회를 줬니? 예수님까지 믿었잖아. 근데 또다시 범죄했어? 심판. 심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우리의 죄악, 우리의 범죄가 극악무도했던 이 현장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섭리가 또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우리의 죄악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악이 나타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는 뭡니까? 갇힌 자를 놓아주고 그리고 보니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대속 값을 치르는 역사가 당신의 범죄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당신이 한 거라서는 죄진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거라고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것밖에 없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 심판이라고요. 어려서 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고요. 나는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네? 이슬람 국가 예수님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천국 가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에서 교회 들어봤죠. 더군다나 모태신앙 들어봤죠. 군대에서 세례받았어? 그래서 군대에서 얼마나 열심히 세례받는 줄 아세요? 제가 군대 가서 100명 세례를 줬다니까 한 번에 100명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왜? 그 다음날이 부대가 결정되는 논산훈련에서 그 다음날 부대 결정되는 날이에요. 좋은 고참 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좋은 선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믿건 안 믿건 아! 목말라가지고 거기서 세례받는 거예요. 한번 안아주면 막 울어요. 내가 안아줄 시간이 없어. 100명 해야 되니까요. 천명씩 세례를 받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잖아.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다시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세상의 것에 취하고 그래서 결론 이 인생은 심판 토될 수가 없어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신의 죄악이 추가되는 이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어요? 갇힌 자를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는 십자가에 가는 이 대속의 이 구원 이 값을 치르는 역사 당신의 죄값을 치르는 역사를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요셉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형들을 용서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상처는 상처로 남고 죄가 남았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셨던 그 가족 그들의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시 만나서 울었을 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전대미문의 기근의 역사 이스라엘과 애굽에 있었던 이 흉년의 기근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이 기근의 역사에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 이야기를 쓰잖아요. 형들이 한 건 뭐예요? 요셉 못 박으려고 요셉 죽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요셉은 뭐예요? 형들 용서할 기회를 못 가졌어요.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 당신은 나를 믿지 않으려고 했지. 당신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나와 당신을 구원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한테 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 범죄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라바를 풀어주잖아요. 바라바가요.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자기 죄값을 치렀으니까 잠자리가 사납지 않겠네. 그들의 가문이 저주를 받지 않겠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아무리 자기 죄로 자살을 하든 자기 죄로 목숨을 끊든 자기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든 죄값이 치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대속의 원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과 생명과 새 노래, 새 꿈, 새 소망, 새 비전, 새 약속, 새 인생이 출발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 복음이 감사한 복음입니까? 제가 좀 무섭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값없이 주신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돼요. 날마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 큽니까? 아니면 당신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선택이 큽니까? 저도 실패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실패 묵상하고 우울 묵상하고 두려움 묵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사업이든 연구이든 사역이든 당신의 실패가 큽니까?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선택이 큽니까? 뭐가 커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 예수님이. 근데 사단은요, 한 번 실패하면 못 일어나게 해.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자격이. 나는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이번에 봉사해보니까 내 자격이 안 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교만해, 교만. 속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실패가 크냐?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이 크냐? 하나님의 선택이 크죠. 다시 예수님 붙잡아야죠. 당신의 죄가 크냐? 예수님의 공로가 크냐? 당신의 가게에 있는 가게에는 저주 같은 거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 믿음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있다고 속여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우리 가게에 흐르는 이 알코올, 이 죽음이에요. 이게 크냐? 아니면 너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한 예수님의 계획이 크냐? 예수님 나와야 돼, 나와야 돼. 평생의 삶에 나와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실패를 경험해도 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난 일어날 수 있다고요. 38년 된 병자, 금고하는 내게 없지만 나선 예수님을 일어나 버려라. 일어나잖아요. 남서부터 안 들리는 이 소경이었던 자가 눈 떠라. 그 순간 눈을 뜨잖아요. 뭐가 크냐는 거예요. 당신의 경험이 크냐, 당신의 실패가 크냐, 당신이 수정했던 인생이 크냐,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교회이 크냐. 예수님, 예수님의 큽니다. 예수님이 나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거면 내가 십자가 있고 이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을 세우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기도해야죠. 문구 많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엎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낙심한다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희한하잖아요. 낙심할 에너지 기도하면 되는데, 절망할 에너지 구걸을 못 하는데 사람은 구걸 못하게 한대요. 그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제가 오늘 아무리 본문을 봐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누구 한 명이 손 들고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살려줬다면 그 사람이라도 조금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떠나가라고. 근데 그 인류의 죄악의 현장에 하나님은 그 귀를 바꿔서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우리와 같은 죄인 부르고 그 사랑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니 사도바울 같은 위인이 나오는 거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위인이 나오는 거고 오늘과 같이 절망한 땅에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죽음은 필요 없네요. 도덕으로 나가겠어요. 내 열심으로 나가기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하니 없습니다. 정말 지옥처럼 굵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기쁨과 감격을 향신해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들고 내 직장으로, 가정으로, 비전의 자리, 약속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 환기의 자리, 깨어진 자리로, 가정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